안녕하세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승주입니다. 어제는 1월 1일이라고 그냥 해 뜨는 것도 보고 뭐 그냥 만난 거해 먹고 그렇게 편하게 지낸 시간이었고요. 오늘 2월 1일부터는 작년에 못했던 풀못 뺀 것들 밀린 숙제 같은 거죠. 그래서 그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뗄나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물 벌벌 끓여가지고 막 씻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상시 겨울에 먹는 식사 그거 제가 그럼 그렇게 먹지만 아주 건강에 좋은 거 그거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 올립니다. 아, 요게 뭐냐면 고구마 국전에다가요 좀 쪼개서 잘라서 오븐에다가 이렇게 구웠어요. 하나는 이건 선빵에서 보내주신 건데 그 쑥이죠 쑥 쑥떡인데 그거를 오븐에다 구우면 이렇게 뻥튀기처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설탕을 넣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설탕을 넣고 소금만 넣은 거거든요. 맵쌀에다가 쑥하고 맵쌀하고 넣고 빠사와요. 그래갖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쪄내는 게 숙기떡이 됩니다. 네? 숙기떡하고 약간 무하고 무 배추 그다음에 표고 넣고 이게 탕을 끓여요. 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끓입니다. 볼볼 볼볼 끓여가지고 간은요 이게 아무 맛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간은 뭐 하냐고요? 간? 간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그 대신에 겨울에는 또 배추가 별미지 않습니까? 김치가 한 번씩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에다가 김치를 탁 걸쳐가지고 김치를 많이 먹고 하면 이제 염분 섭취가 많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거 끓일 때 이제 저는 이제 간을 안 하는 거죠. 대신 김치를 좀 많이 먹어요. 아, 좋다. 제 일하고요. 위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오늘 1월 2일. 얇은 거 하나 있고요. 목은 추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도리. 제가 인도에 가서 1달러 주고 산 겁니다. 1달러. 1,000원. 한국 돈. 진짜 편합니다. 면이 부드럽고. 그 처음에는 3,000, 얼마? 처음에 얼마? 아, 1달러도 안준거 같네.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도 뭐, 아니, 5달러 달라 하는데. 제 말로써 막 그냥. 그냥 외국에 가갖고 제가 잘 이렇게 보수 노릇을 하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그러니까 자꾸 돈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고구마도요 이게 사실은
호박고구마거든요. 지금 막 오븐에서 구웠어요. 지금 김나게 뜨거워요. 아이고. 김치. 고구마랑 떡 종류 하고 김치하고 따뜻하게. 근데 강아지가요, 배추나 무국 넣고 이제 강아지는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오뎅을 넣어서 끓여갖고 아침에 거기다가 이제 사료를 넣어서 주는데, 정말 물을 푹 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탁탁탁탁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같이 넣어주면 아주 잘 먹어요. 애들이 건강하고 털에 윤이 잘 오르르르르. 저도 이래 배추하고 겨울에는 거의 먹는 게 없거든요. 근데 견과류는 조금 먹어요. 하루에 요 정도 수준. 또 마늘 때 많이 먹는데, 이거 저번에 누가 먹으라고 주는 거몇개안 남아가지고 아껴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어야죠. 이놈의 몸뚱아리 뭐 그까짓 거뭘 갖고. 이게 숫개떡을요 오븐에다가 180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맛 좋아. 배추 무도 달콤하고. 표고버섯은요, 달콤한 맛도 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아주 그냥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맛이에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좀 영양분이 과하다 이렇게 싶을 때는 딱 이렇게만 먹어요. 이렇게만. 여기다가 은행도 좀 넣었어요. 은행. 시간 있을 때 은행 까놨다가 그 이렇게 탕 같은 거 끓일 때 따뜻하게 그때 이제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떠먹죠. 조금 간이 필요할 때 김치 하나. 예산에 있는 절에서 주신 배추김치예요.
맛있는 고구마가 있을 때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고구마를 쪄요. 놔둬요. 또한번 쪄요. 약한 불로. 한세번 정도 찍어요. 그럼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오븐에다가 구우면 굉장히 달콤해져요. 맛없는, 맛이 없는 고구마인데. 이거는 한번 쪄가지고요. 오븐에다 구웠어요, 그냥. 맛있어요. 요즘 반찬이 3개 이상 넘어가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겨울은 여름처럼 활동량이 진짜 작아져요. 아무리 움직인다 해도. 오늘 일해봤자 저 3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오전에. 3시간으로 뭐 한대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아우, 근데, 뜨거운 걸 먹으니까 더운데? 벗어야겠다. 더워서요? 더우면 벗어야 되잖아요. 이거 쑥개떡은요, 대성암의 스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먹방을 보시면서요, 평화롭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배가 부른데, 여러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새해의 제 소원이에요.